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해우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신박하고 신기해서 가져온 제품, 바로 모니터 받침대인데, 이게 모니터 받침대뿐만 아니라 장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용도 선반 수납 거치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활용성이 높은 테라파티오 모니터 받침대입니다. 즉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품의 컬러와 종류는 꽤 있었는데, 보시면 컬러는 총 4가지인데 제가 가지고 온 컬러는 우드를 제외한 블랙, 핑크, 화이트 3개입니다. 이게 소재가 그냥 저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친환경 소재인 대나무 소재이고 가공을 해서 원목위에 고가의 분체 도장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 미세한 나뭇결, 찍힘, 옹이는 제품마다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이건 불량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타입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크게 일반형과 경사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이렇게 그냥 직각으로 제작된 형태이고, 경사형은 이렇게 살짝 15도 경사가 있는 형태고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가 두 개를 사용해보니 이 슬라이더 형태의 문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조상 직각으로 된 형태는 슬라이드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였고, 경사가 있는 형태는 구조상 조금 뻑뻑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직각 형태는 흔들면 이렇게 소리가 났었고, 경사로 된 형태는 거의 유격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수납을 했을 때 자주 소품을 꺼내는 타입이라면 직각이 좀 더 편해 보였고, 자주 꺼내는 타입이 아닌 그냥 장시간 보관만 하는 타입이라면 경사가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형과 경사형 외에도 보시면 각각 확장형도 있습니다. 확장형은 이렇게 내부 높이가 좀 더 높게 설계된 받침대로 내부에 좀 더 다양한 소품을 수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일반형의 경우 맨 아래쪽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키보드를 밀어 넣을 수 있는 형태지만, 확장형의 경우에는 거의 바닥에 붙어있는 구조이다 보니 키보드 수납은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뭐 물론 무선 키보드나 빌리언 케이블 키보드의 경우 슬라이드를 열어서 이 내부에 수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귀찮긴 하겠죠. 사이즈도 궁금할 테니 하나씩 보면, 외부 사이즈 기준으로 가로는 500mm, 세로는 230mm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높이일 텐데, 일반형의 경우 아래쪽 높이는 50mm, 위쪽 높이는 76mm이고, 확장형의 경우 높이는 116mm입니다. 제품 자체의 높이는 150mm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수납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 받침대인 만큼 최대 하중 무게도 보면 매트릭스 설계 방식으로 32인치 모니터, 즉 20kg의 무게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꽤 견고하다는 거죠. 이 투명한 부분도 그냥 아크릴 소재처럼 보이지만 일반 아크릴 소재보다 내구성이 더 좋은 PC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립된 상태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사로 각각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아크릴의 경우 보호필름이 양쪽에 다 부착되어 있으니 아크릴 상태는 아주 깔끔한 편이었고, 조립 자체는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설명서대로 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 나사를 너무 꽉 조이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속 소재가 아니다 보니 너무 강하게 조일 경우 크랙이 생기거나 파손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았고요. 그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단 주 목적은 모니터 받침대이지만 장식장, 다용도 선반 수납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즉 모니터 받침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세팅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 모니터를 거치하고 그 아래쪽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나 소품을 수납해서 꺼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모니터 받침대보다 오히려 다른 용도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키보드를 이렇게 여러 개 보관을 하거나, 또는 작은 피규어나 인테리어 소품을 넣어서 작은 장식장처럼 책상 위 또는 책장에 올려놓고 데스크 셋업 소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 구성품으로 주는 이 조명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2m의 포인트 조명을 추가할 수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런 조명이나 충전 케이블을 고려해서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케이블을 바닥 쪽으로 내릴 수 있었고, 아래쪽 아크릴 영역도 다 막혀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영역만 살짝 공간을 만들어서 케이블을 따로 빼서 쉽게 컴퓨터 본체나 멀티탭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꽤 괜찮았습니다. 이 포인트 조명은 켜고 끌 수 있도록 스위치 버튼도 있었고요. 조명 스타일 자체는 뭐 제 스타일 아니지만 막상 또 설치를 하고 불을 끄니까 은근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받침대가 필요했는데, 평소 피규어나 작은 소품을 모으거나 장식장까지 같이 원했던 분들에게는 꽤나 괜찮은 아이템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 있었는데 아크릴 소재의 특성상 먼지나 지문이 잘 묻고 이 슬라이드 방식 때문에 옆에 다른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오픈이 불가능해서 이 부분도 고려해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모니터 받침대 높이가 꽤 있다 보니 만약 본인의 모니터가 높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사용자에 따라서는 높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블랙 컬러의 경우 아무래도 무광마감을 했는지 손톱으로 긁었을 때 그 긁힌 자국이 보였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았고 이런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잘 보이지 않는 화이트 또는 우드가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보면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상판의 마감이나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꽤 아쉬운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판의 표면 마감도 살짝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었고 찍힘도 일부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가격이 일반형, 확장형, 경사형 모두 상관없이 전부 58,600원인데 물론 다른 받침대에 비하면 높지만 가격대를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수준인 것 같고요. 모니터 받침대가 아니어도 그냥 작은 장식장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아이템이니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을 3개 더 준비했습니다. 즉 랜덤 추첨해서 3명에게 나눠드릴 거고요. 당연히 해용 채널 구독자여야 하고 아무 댓글 남겨주시고 마지막에 진열 해용 이것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9월 10일까지이며 9월 11일날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에 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